언어 수리 학습의 모델을 보여줘야 될 애들이 쭉쫙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. 그죠? 그럼 우리 2학년 문과 애들이 시험 정말 잘 해라, 시험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해. 왜 안 하냐? 사대부고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. 전국의 평균적인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. 공부 잘하는 모델이 없어.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해지고,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각되고, 어떻게 하면 깽죽되고, 들어가서 수업 망쳐놓으려고. 수업 망치면 스트레스 덜 받거든. 못 알아들으니까, 애들이. 그냥 막 농담을 하고 그러면 시간 잘 가거든요. 분산지를 쳐놓는 거죠. 근데 그 아이들하고 살아남는 방법이, 걔네들이 자의식 의의로 강화합니다. 바깥에 시집 보셨어요? 시집을. 국어 작년에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기가 막힌 수업을 하셨어요. 2학년 장모원 시간에 세 분 선생님께서 4분위에 시집 40권을 3세트를 파셨어요. 그래가지고 국어를 시를 읽히고 돌아갑니다. 아무거나 그냥 잡히는 대로 읽어라. 수업 시간에 읽고 단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시 5편을 골라라 하셨어요. 근데 중요한 거 네가 가장 좋아하는 시 5편이요. 요거 포인트거든요. 장문을 시키더라도 너에 대해서 혹은 너의 엄마 이렇게 되면 전기를 쓰라 해도 니네 너의 어머니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대박이 나. 왜? 이기적인 지금 아이들은 저는 그 참여 그 수업을 많이 하는데 I am proud of를 이용해서 네가 가장 자랑스러운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놀랍습니다. 얘네들이 이 I am proud of 세 가지를 쓰라면 그 중에 하나는 my가 들어갑니다. 내가 들어가든지 my parent. 그러니까 달라진 아이들의 코드를 정확하게 알면 명퇴 안 하실 수 있다. 명퇴를 뚫고 정퇴로 갈 수 있다. 코드만 읽으면 돼. 너의 것. 너를. 수업시간에 계속. 너를 설명해봐. 네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을 만들어봐. 선생님, 완전히 뭐 바꿔, 페어로 따이면 그전엔 내가 다 했어. 니네들이 하고, 니네 스스로 골라보고, 니네 스스로 표현해봐. 그 바깥에 시집을 했는데, 전 네 이거는요, 못해가지고 애들이 다 버린 거 주워온 거예요. 버리는 거야. 선생님들이 너무 선생님들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도대체 대한민국 문과 애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다니. 선생님들이 경악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축제 때 우리 이거 전시하자. 장문 선생님 세 분이 너무 훌륭하니까. 근데 다만 나의 시집이니까 선생님들께서 살짝 거기다 포인트를 준 것이 평론을 세 편 쓰든지 내가 왜 이 시를 좋아하게 됐는지 혹은 너의 창작시를 한번 세 편만 써보든지 그러셨어요.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시집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작년에 대박이 나겠더라. 선생님들께서 업되셨습니다.